즐거운 비명과 한숨 사이 임시공휴일 지정. 생뚱맞게 4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. 5월 6일이죠. 아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은 뭐냐면 임시공휴일 지정할 거면은 조금 더 먼저 하든가. 5월 6일 날 쉬는데 28일 날 쉬면 열흘도 안 남았는데 그걸 갑자기 쉬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이 다 세팅이 돼 있고 그날 미팅도 잡아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미팅이 잡혀져 있었는데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그 회사가 놀아요. 그렇죠. 그래갖고 그 미팅이 없어졌어요. 다행이지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. 왜냐면 미리 지정했으면 다 해외로 나가서 내수활성화가 안 됐을 테니까. 아 국내 어차피 예약을 못해서 국내에서 쓸 거다. 국내에서 쓰게끔 하겠다. 그리고 그날 쉬어버리면 연 가 되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갖고 한 번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디 지방이든 미리 알려줬으면 해외여행 갔겠죠. 기니까. 근데 미리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해외 못 나가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로 참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도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은 내수활성화 진짜 될까요? 일단 뭐 내수활성화가 되겠죠.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요. 작년에 8월 15일이랑 16일 때 그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16일이 아마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실제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. 내수 진작 내수 진작만 따졌을 때 과거에는 그랬었다. 내수 진작만 따졌을 때는 너무 뭔가 의도가 짙다. 그리고 쓸 돈이 없지만 어쨌든 뭐 빚을 내서라도 지금 노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니냐. 일단은 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쉬는 사람도 생기지만 못 쉬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는 거고 또 맞죠. 내수 활성화가 되려면은 놀러 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.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.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쉬는 건 아니다라는 건 명확한 거죠. 그러네요. 특수를 누리는 산업군에 그쵸, 계시는 그쵸. 분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는 물론 관광산업에 사장님은 분들. 쾌재를 부르겠죠. 여행업이나 뭐 이런 데 부르시는 분들은 이번 임시공휴일을 대부분은 이제 쉬는 거에 대해서 좋다. 아까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퍼센티지로 물어봤어요. 이번에 하는 거에 대해 찬성하냐 이렇게 87%가 찬성을 했어요. 근로자 관련돼서. 예. 근데 자영업자와 전업주부의 찬성률은 60%로 되게 떨어졌거든요. 왜냐하면 자영업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쉬는 날이어도 일하는 거니까. 네. 아 그렇죠. 오히려 가족들이 많아서 밥 해먹이고 뭐 이러느라고 명절 증후군이 갑자기 생기는. 그렇죠, 그렇죠. 그다음에 또 누구는 쉬고 못 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반대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비율 중에 가장 많았던 거는 이번 쉬는 거 반대해서 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던 거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비중이 37%로 가장 많았대요.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우리가 그렇죠. 청년 실험 얘기했었을 때처럼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쉬는 날도 어차피 할 거 없는 건 똑같다. 라는 뭐 그런 좀 그렇죠. 우울한 얘기가 그러니까 되는 건데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쉬면 매출이 떨어진다라는 거죠.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그쵸.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. 그래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 그렇다고 뭐 급여를 그날 만큼 뭐 또 깎아서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다 보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다 줘가면서 하는 거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쉬는 거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연휴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근로자분들은 그 휴가를 물론 회사마다 좀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 일하는 날로 5일 해가지고 토일 월화수목금 토일 이렇게 9일 정도 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.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그 목말라 하시죠. 연휴라든지 이렇게 연달아 쉬는 거에 대해서. 그러니까 요번에 아마 그 찬성이 높은 부분도 있는데 음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또 웃어요. 그리고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알바를 뽑아서라도 나는 일을 하는 거죠. 왜 이때가 한철 장사인데 특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아마 뭐 강원도니 어디니 지금 뭐 숙박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다 놀러 가고 거기. 하느라고. 그러니까 임시공휴일 때문에 화가 나는 직종들이 이제 따지고 보면 공무원 빼고 나머지는 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대기업 빼고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 쉬는 택도 없는 얘기죠. 중소기업에서는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휴무에 참여한다는 업체가 36.9%, 그러니까 절반에 한참 못 미치죠.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근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.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휴일도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.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, 대기업 이렇게 좀 좋은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쉬니까 이게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분들은 연봉도 많고
저거 쉴 기회도 있으니까 또 다시 재충전을 하고 뭐 해외를 놀러 가든 뭐 국내 여행을 하든. 근데 중소기업은 급여도 작은데 또 일도 해야 되니까. 생각해보세요. 네. 이걸 한 이유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했대요. 돈 쓸 수 있는 사람들 쉬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. 돈 쓸 여력이 있는 사람만? 그러니까 아, 잔인하다. 돈 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네. 하든 쉬든 네.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로 어떻게 보면 아, 그렇게 느껴져요. 그러네요. 그렇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 쉬어가지고 네. 돈 써라. 없는 사람은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거예요. 그렇죠. 느끼죠. 엄청 느끼죠. 그러니까 이게 참 음양이네요. 그러면 음양이 있어요. 그 내수가 진작이 돼서 그 경제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진작이 되면 그게 그날 못 논 분들한테 적절하게 다 배분이 된다면 좀 덜 억울한데 그렇죠. 그렇지 않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. 진짜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. 리코더 A샵님. 달력은 12달 같은데 업종 달력 따로 만들던지 정말 대변인이 맞는 말 아니야? 진짜. 내 업종이 뭔지에 따라 야 저거 대박 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우리 산업군별 네. 네. 언론계 뭐 어? 학계 뭐 이런 식으로 법조계 달력 뭐 무슨 계 뭐 대기업계 중소기업계 일반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드셔가지고 내가 취직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걸 선물로 주는 거야. 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달력 보면서 일을 해.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마음도 덜 상하지 않을까요? 5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. 5월 6일이 도대체 뭘 기준이냐? 5월 6일 0시 기준입니다. 5월 6일 0시 기준인데 뭐가 뭘 기준이죠? 5월 5일 날 네. 10시에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어. 예. 그래도 적용된다는 거죠. 아, 그리고 그러니까 5월,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네, 그렇죠. 톨게이트에서. 5월 6일 날 만약에 오후 11시에 들어갔는데 5월 7일 날 아침에 나왔어. 네네네. 그것도 혜택이 있다. 네, 혜택이 있어. 혜택이 있어. 맞죠? 기관님? 아, 그러면은 나오는 시점이거나 들어간 시점이 거. 5월 6일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. 네, 둘 다네요. 그렇죠. 그렇죠, 그렇게 따지면. 그렇죠. 어, 왜냐면 5월 7일 날 나와도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아, 그렇죠. 그래서 참 임시공휴일 참 좋은 분들은 좋고 싫은 분들은 싫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다. 이게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임시공휴일에 어찌됐든 고속도로 통행료는 5월 6일 날 예,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면제라고 하는 꿀팁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